여러분, 마디본 프로그램이라고 하십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어느 차가 더 잘못을 했고 누가 더 피해를 입었으며 누가 날로 환자인지 아닌지 구별해주는,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감독TV 방송의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났을 때 서로 박은 차하고 받친 차하고 차의 상태와 속도 그리고 여러 사고 상황들의 정황을 정보를 입력해서 탑승자의 충격과 상해 정도를 3D 입체 영상으로 재현해 주는, 구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도입됐어요. 딱 10년이 됐죠. 주로 크게 사고 난거 말고 여러 가지 뭐 오중 충돌이나 크게 사고 나서 사람이 죽고 차가 막 완파되고 이런 상황 말고 경미한 접촉 사고 살짝 박았을 때뭐 8km, 10km, 15km 미만에서 살짝 부딪혔을 때 거의 티가 났을 때 경미한 접촉 사고에 많이 이용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억울하다 할때 신청해서 돌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차로 박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받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데, 받친 사람은 소위 피해자는, 아니 내가 이렇게 받쳤는데 아픈데 치료비하고 보상비가 너무 적다, 더 달라, 이걸로 안 되겠다 할때 보통 신청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박은 사람, 피의자 입장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나는 8km, 10km 살짝 박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오버를 한다 이거지. 살짝 부딪혔는데 살짝 대였는데 뒷덜미를 잡고 목 뒷덜미 잡고 나와가지고 막어 이러면서 입원해야 되겠다 그러고 합의금 300만 원 달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저 사람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럴 때 보통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난 억울하다 할때 돌리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보험사에서는 신청을 못해요. 이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이 201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연간 2만여 건 가까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억울하다고 하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내가 억울하다는 분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어느 논문에 따르면 정확도가 50%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뭐 30, 40%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과수가 모두 그 신청받은 마디모 접수 사항을 다 마디모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국과수 직원이 한 5명, 10명 있다고 치면은 이분들이 일주일에 두 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500여 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권은 2만 가까이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마디모 프로그램 못 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감정서를 써줘요. 감정서를. 어떻게 써주느냐? 그때 사고 났을 때그 블랙박스 영상이랑 사진을 참고를 해서, 그리고 또 증언들, 뭐 여러 가지 진술 내역 가지고 감정서를 써주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그 현장을 국과수가 보거나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마디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서로 평가가 나오면 대부분 8km 미만, 10km 미만에 받치면은 뭐 사고 없음, 이 정도 경미하다, 너 아픈 척 하지 말라, 넌 날롱이야, 이렇게 거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정말 세게 받쳐가지고 전치 2주가 나오고 치료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마디모에서는 너 날롱이야, 너는 아프지가 않아, 넌 오바를 하고 있어 하면서 상의 없음으로 나와가지고 본인이 다뭐 치료비를 내고 본인이 차를 고치고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가해자 입장에서 딱 부딪혔는데 받친 사람이, 피해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한방병원 가서 뭐 침도 맞고 MRI 찍고 종합검사를 하고 보험관 입원을 하면서 300만 원을 달라, 네, 어? 합의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맞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디모 프로그램은 그 실험할 때 여러 구의 시체를 차에 실어놓고 막 박아가지고 어떻게 상해를 입냐, 뭐 파손이 되냐에 따라서 그런 걸로 이제 마디모 상해 정도로 분석을 하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할 때딱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뭐 받치고 할 때. 뭐 그래서 현실의 교통사고 다르게 실험할 때 준비를 해서 딱 포즈를 잡고 받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심하게 다칠 수가 없죠. 8km나 10km 미만에. 그렇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야기하다 받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앞에 보다가 이렇게 좀 자세를 좀 다르게 하다가 이렇게 허리를 뭐 이렇게 숙이거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세를 다르게 하다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받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완전 100%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틀린 사례, 억울하고 뭐안 맞는 사례도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사람마다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의 데미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다친 사람이 있고 박은 사람이 있을 때 다친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받잖아요. 치료비를 받든, 차량 수리비를 받든, 보상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외하고, 박은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작은 팁을, 뭐 도움이 되는 소소한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 살짝 남의 차를 뒤에서 살짝 박을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스치듯이 살짝 부딪힌 것도 아닌 툭 건드리는 정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옆으로 박든 뒤로 박든. 그렇게 되시면 일단 사람이 내리지 않습니까? 다친 분이 내리잖아요, 사람이. 내리면 일단 어르신은, 나이가 많은 뭐 50대 이상 어르신은 마디모 프로그램 돌리면 안 돼요. 또 임산부, 그 다음에 너무 가냘픈 여자분도 마디모 신청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어르신들은 일단 지병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목이 어디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은 꼭 아픈 데가 한두 군데 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을 건드리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왜? 만약에 머리 목이 아프다, 만약에 목이 아프다 이런 분이 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 박은 사람은 더 심하게 가해를 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목 아픈데 당신이 살짝 부딪혀도 이 사람은 데미지가 크다. 그러면서 전치 3주, 5주 이렇게 때려 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보험 처리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아, 뭐 어떻게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마디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해봤자 진다니까. 마디모는 보험사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신고하는 거라고요. 경찰서 가서. 만약에 자기가 이기면은 뭐 혐의 없음이 나오겠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지게 되면 과태료 5만 원에 벌점 15점이 들어가요, 자기한테. 그래서 잘못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독박 쓰는 거. 보험은 보험대로 보험 처리하고 자기 또돈 5만 원 과태료 내고 벌점까지 먹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아픈 데가 한두 군데 다 있단 말이야. 어르신들은 빼시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애가 있잖아요. 애가 또 고생을 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피해자도 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네, 조사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증언하고 어떻게 됐는지 자기도 다 증거물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험 처리하세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꼭 마디모를 돌리고 싶다 이럴 때는 뭐 20, 30대 건장한 남자들 너무 싸가지가 없고 정말 경우에 없는 소리를 너무 한다.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러면서 막 둘이 눕고 말이야. 어? 병원 가서 내가 3주간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체 스캔 다 해가지고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300만 원 이상 합의금을 달라고 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정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작살을 한번 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선의 피해자가 생긴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럴 때는 마디모를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더라도 억울할 거 없다. 정말 내가 한번 이기든 지든 한번 작살을 내고 싶다. 이럴 때는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운전할 때만 하더라도 똥차끼리 박으면 서로 아유 운전 조심하십시오. 아 괜찮아요. 아유 안 무너져도 돼요.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웃으면서 보내주는 그런 훈훈한 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살짝만 부딪히면 범퍼 갈아달라, 입원하겠다, 나 진짜 온몸이 아프다, 피해 보상비를 300만 원 달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박으면 그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래서 뭐 미덕은 없고 바치기만 해봐라, 덤덩이 다 세우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다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 누구나 걸려봐. 다 보상받고 싶어 이거예요. 재수 없이 내가 상대방을 박으면 다 해줄게 보상. 어? 다른 데도 해줄 테니 너희들 중에 너 나한테 바치기만 해봐. 나 똑같이 너희들한테 요구할 거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좀 씁쓸하죠. 그래서 그런 거 막으려고 나온 게 마디모 프로그램인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마디모 프로그램을 하실 때 사람 봐가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노인네들
어르신들, 임산부 같은 부분은 어린아이도 피하시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여자, 외관상 문제가 없고 정말 싸가지가 없고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디모를 신청하셔서 한번 쓰라린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예.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빽빽 해서 막 돈 달라 그러고 막 눕겠다 그러고 입원해가지고 나는 뭐 한 달 동안 있겠다 이런 진짜 골 때리는 진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미친놈들은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디모 신청하십시오. 100% 이길 거예요. 자, 오늘 방송 교통사고에 관한 거 뭐 짧은 팁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이쪽에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지난 방송도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 TV